자, 그럼 이제 귀찮은 하우도 갔고 우리도 가도록 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더라? 아, 일단은 로토모 화면을 보면은 지도에 이제 표시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 나오네. 포켓몬 센터라면 데브리님의 집 옆에 있어요. 잠깐, 뭐야? 어라? 뭐지? 주변이 어둠에 휩싸였다? 응? 설마 이거 그거 아니야? 울트라 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울트라 버전이니까 울트라 홀 관련된 내용일 거 아니야? 뾰! 배그름? 괜찮아. 이건 일식이라고 해서 태양의 일부가 가려진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일식이라는 예보가 있었나? 아무래도 어때? 이것도 길조란다. 길조 아닌 것 같아. 흉조 같은데 내가 볼때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길조? 좋은 징조라는 말인가요? 그래. 먼 옛날 알로라가 어둠에 뒤덮였을 때 알로라의 포켓몬과 사람들이 빛으로 어둠을 없앴다고 해? 그것이 제트 크리스탈을 모으는 섬술래의 기원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단다. 데브리, 제트 파워링을 가진 네가 제트 크리스탈을 모아준다면 포켓몬의 기술을 연구하는 나도 기쁠 것 같구나. 박사님도 참. 그럼 데브리님, 포켓몬 센터로 같이 데이트하러 가요. 근데 이거 좀 봐. 집이 지금 보니까 연구소 다 박살났어. 여기도 이거 없었어. 예전에 할 때는 자세히 안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온갖 곳이 다 엉망이네. 잠깐, 저 사람 싸우려고 대기하고, 오우, 야, 수영복 입고 싸우자고 하는데 우리 한번 싸우자. 한번 싸우죠. 평온한 바다, 거친 바다. 당신은 어떤 쪽을 좋아해? 물어봐 놓고선 대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난 평온한 바다가 좋아. 야, 비키니 아저씨 린나, 아저씨가 비키니 아가씨 린나. 싸워보죠. 야, 좋은데요? 야, 근데 썬텐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검었잖아. 난좀 하얀 피부가 좋은데. 아, 근데 레벨이 생각보다 높네요? 잠깐. 비행. 하이키는 뭐야, 하이키? 긴 혀로 상대를 핥아서 공격한다. 오케이. 하이키. 아, 물대포. 우와. 아, 나 바꿔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이 상태로. 아, 근데 이거 불꽃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하이킥으로 공격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한대더 때려야겠네. 물속성이라서 바다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비키니 아가씨는 다음에는 싸우지 말죠, 그냥. 오케이. 저쪽 한 마리였나요, 포켓몬이? 아, 그렇지. 레벨 10. 레벨을 많이 올려놔야지 스토리를 진행하기 쉬워져. 포켓몬 승부의 상대는 평온한 쪽이 좋아. 168원. 마음에 드는데요, 아가씨? 아가씨. 말은 못 꺼내요. 잠깐, 로토무가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로토무. 갑자기 어두워져서 깜짝 놀랐다, 로또.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로또. 뭐지?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자, 포켓센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싸우기 싫어. 으아, 그럼 그렇지. 어차피 뭐 포켓몬들도 없으니까 조금 싸우면서 가죠. 아, 갈몸에 또 나왔어. 갈몸에는 내가 싸우는 게 조금 불리하다니까. 도망간다. 오케이. 얘는 그냥 도망가죠. 어차피 저기 앞에 있는 꼬마에 또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얘 싸워야 되잖아. 가자! 무릎! 무릎? 무릎이 어쨌는데? 배경음악이 뭔가 콩닥콩닥콩닥 그러는 것 같아. 오케이징! 오징어 아니야 얘는? 오징어야 오징어. 아라쥐냠냠. 오징어 뭘로 공격해야 돼? 불로 구워먹으면 맛있겠는데 오징어. 자, 불로 굽자. 오우,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 그래도. 저게 뭐야? 아파. 가자, 오징어. 그렇지, 너 꼬마야 안 돼, 너는. 무릎을 부딪혔네. 졌는데 핑계대고 있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포켓센으로 빨리 가야 돼. 아, 근처에 있네요, 포켓센. 아, 우리 집이 저기구나. 그리고 바로 왼쪽에 포켓센이 있었네요. 포켓몬 센터예요. 제가 안내할게요. 자, 뭐 포켓센 안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회복 같은 거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거 안내겠죠. 근데 원래는 포켓몬스터 하면 간호수 누나가 유명하지 않아요?
저는 포켓몬스터 하면 딱 간호순 누나가 떠오르는데 여기 없네 간호순 누나. 여기서 마이걸맨을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아이템을 살 수 있던가 그러고 이거를 통해서는 포켓몬들을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고 오케이. 왼쪽에서는 무슨 음식 같은 거를 살 수 있는데 여기 특산물 그런 것도 팔기도 했었죠. 오케이. 포켓센터마다 메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어드바이스 조언은 딱히 드릴 필요 없죠. 그럼 트레이너 스킬로 출발하죠. 필요하시면 포켓몬을 회복시켜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두 마리밖에 없지만 회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토몬은 계속해서 혼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로또니까 트레이너 스쿨은 포켓몬 센터 옆에 있어 로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포켓센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조기 구매 특전으로 기간이 11월 17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이 기간 동안 그 이상한 소포라는 것을 받으면은 여기서 황혼의 모습인 루가루암으로 진화할 수 있는 암멍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포켓센까지 일단은 플레이를 해야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상한 소포를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를 받는다. 인터넷으로 받는다. 이거를 누르면 되던가? 이렇게 해보죠. 이거는 이제 뭐 예약 구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기 구매라고 해서 11월 17일에서 내년 1월 10일 이 사이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게임 오케이 오케이. 암멍이 선물 이거를 받도록 하죠. 그렇지. 5시에서 6시 사이에 진행을 하라고 하네요. 귀찮네요. 그때 해야지 뭐 하라고 하는데 어떡해. 오케이. 암멍이 선물 포켓몬 게임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포는 포켓몬 센터에 있는 배달원에게 받으십시오. 자 그럼 포켓센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그 배달원한테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눌러서 받지 않은 소포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방금 전에 포켓센 이 있는 곳까지 진행을 했었죠. 진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소포를 받고 나면은 왼쪽에 이상한 아저씨가 서있죠.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면은 바로 암멍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시죠? 대부리님이시죠? 이상한 소포 안건이 도착했습니다. 포켓몬 소포입니다. 받겠습니까? 오케이 암멍이. 그래서 이제 뭐 진화를 뭐 5시에서 6시 사이에 레벨을 25까지 올리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더 진행하고 나서 레벨도 올라가고 나면은 해보도록 하죠. 자, 암멍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죠. 뭐 저는 포켓몬스터 초보라서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구경이라도 같이 해보죠. 제가 썬 버전에서 플레이를 할 때도 암멍이를 얻었는데 얘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쓰기가. 배움 기술 지금 보면 몸통 박치기 능력치를 본다를 해야 되나? 잘 모르니까 아 여기 뜨네. 몸통 박치기 노말 물기 아 근데 번개 없니 전기 속성도 있네. 해피타임 아 돈이 배가 된다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딱히 능력치는 제가 볼 줄 몰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격들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뭐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진인 물건이 보니까 지금 기압의 머리띠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공짜로 주는 건가?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보자. 잠깐 어떻게 봐? 진인 물건 기압의 머리 아, 가져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거 구경할 수 없나? 다시 넣어주자. 아 기압의 머리띠도 같이 받을 수가 있네. 이거 같은 경우는 배틀트린가 뭐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암멍이를 받으면서 기압의 머리띠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여기 초반에 스토리 플레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진이게임에 기절할 듯한 기술을 받아도 체력을 1 남겨서 견디기도 한다. 오케이 야 공짜로 이런 것도 주면 좋지. 이거를 암멍이한테 껴주지 말고 저는 수염냥한테 껴주죠. 야.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스토리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은 그 조기 구매 특전으로 받을 수 있는 암멍이를 받아봤고요. 다음 영상부터 스토리를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